시즌 1에서 그리스의 자연 철학, 과학을 위한 철학에서 그리스를 일단 봤습니다.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아나크소로스, 뭐 소피스트 뭐 일부 이렇게까지 봤는데 이제 헬레니즘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는 자연 철학이라기보다는 자연 과학으로 우리가 거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학들이 실제 나와요. 이상하죠? 고대인데 자연 철학이 아닌 자연 과학이 나온다. 물론 자연 철학도 있고요. 왜냐하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마무시하게 넓은 알렉산드로스, 가스물 약관의 나이에 엄청난 정복을 했죠. 그 젊은 나이에 병사하고 했는데, 그때 정복한 곳이 기존의 그레코로망의 세계뿐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북부까지 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 그 북인도 힌두쿠시 산맥까지 간 거예요. 심지어는 페르시아에서까지도 그리스어가 쓰이고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잘 나가던 시절이지, 헬레니즘이. 그리고 이제 뭐그 다음 시기가 되면, 로마의 시기가 되면은 그 동네가 다 이제 라틴어의 그 시대가 오고.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자연 철학도 헬레니즘에 각각 있어요. 사대학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큐로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철학으로 다뤘던 퀴니쿠스학파, 견유학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회의주의라든지 절충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서로 영향이나 얽힘이 있고, 스토아 안에 이를테면은 로마 정도 가고 하면은 굉장히 완화된, 그래서 스토아는 마치 불교처럼 스펙트럼이 넓다고 했죠. 그 핵심 자체는 스토아 불교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 자체는 뭐였죠? 연기고, 그러기 위해서 정예상수, 정예상수의 다른 이름들이 다 어느 지역마다 다 있어요, 불교. 근데 스토아, 그리고 오히려 불교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자이나교는 다 비슷한데 핵심인 무아, 연기, 정예상수, 그 부분이 다르니까 거기는 완전 다른, 결이 다르게 되는 건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큼 이렇게 핵심이 완전히 쫙 이어져 온건 아니고 조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 3년 전에 설명했을 때 그거 했듯이 하나하나 밟아보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논리성이나 아니면 전후 인과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왜그 사유가 그 방향으로 갔는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를테면은 굉장히 뚜렷한 그 플라톤 학파가 회의주의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이데아라고 하는 그 완전한 거에서 유출과 화의 헤라클레이토스적인 것을 받아들인 심플라톤주의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은 뭐 완전히 막그 갈아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책에 보면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교체하는 걸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읽을 때 되게 재미가, 여기는 헬레니즘은 뭐 철학이 있나 싶기도 하고 막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 근데 이제
조금 더 읽고, 그리고 제가 그 3년 전에 다시 읽고, 뭐 이렇게 해 가면서, 이제 그때가, 그 당대가 조금 더 생생하게 오고, 그때의 그 생각들이 조금 더 제대로 분별이 돼서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재미가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철학은 최소한, 예, 한 뭐 10대 후반 아니면은 20대 초반 이때 그 철학 공부를 막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체험의 부족이랄까? 이런 것들이, 불교 할 때도 마찬가지지. 불교 이렇게 읽을 때도 이 선불교에 대해서 처음에 느꼈던 거, 뒤에 느꼈던 거, 해능에 대한 처음 느낌, 뒤에 느낌, 신수에 대한 처음 느낌, 뒤에 느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안에도 자연 철학적인 그 세계관, 형이상학으로서의 세계관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일단 이게 그 단편적인 그 자연 철학만, 자연 철학 하면은 주로 알렉산드리아 지방, 이집트에 거기가 그때 당시 최고였거든요. 헬레니즘에. 거기에 진짜 내가 지금 다니는 도서관보다 훨씬 더 큰 도서관이, 세계 최대의 막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키메데스나 자우선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아이씨, 또 까먹었네. 자우선 측정한 그 분, 또, 별의별 분이 다 있죠. 그리고, 아리스타스코스, 지동설을 그때 이미 주장했던 분. 로마 때가 되면은 프톨레마이오스로 바뀌지만, 이미 그 자연과학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했던, 앞서 말했던 그 자연 철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헬레니즘도. 그러나 그 중에서 자연 과학을 위주로 일단 시작을 해놓고 더 나갈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뭐 좀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자연 철학을 한번 봅시다. 자, 자연 철학. 자연 철학은 물질이 됐건 논리가 됐건 혹은 자연 철학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요소까지, 결국 푸시케나 누스까지 이제 앞쪽에 나왔었잖아요, 그리스에. 근데 기본적으로 소피스트 이전까지는 가시적인 건 너머의 것, 가지적인 것을 따졌기 때문에 실험이랑 결부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관찰이라고 하지 말고 관찰이라고 하자. 관측은 좀 더 현대적인 그 과학 용어라고 좀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관찰, 실험. 그런 거는 근대에 베이컨부터 시작된 건데, 그죠? 아니에요. 헬레니즘 시기에 세계가 넓어지고 사람들의 견문이 지중해 세계에서 한번 넓어졌는데 다시 한번 넓어지는 거예요. 막 페르시아, 막 인도,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문명들을 막 이렇게 몸소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 세계 시민주의가 되고, 그리고 철학은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또 굴러가고, 소규모 공동체주의에서 이제 소박하게 살기도 하고, 세계 시민 윤리, 스토아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그러면서 정말 깨어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논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이 몇 개의 거점 도시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쪽, 중동 쪽, 뭐 우리 저 뭐 거기 있잖아요. 아, 그 교회 이름이 뭐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제가 그 우리 저 친척네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안디오크라고 하는 곳, 그리고 또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곳,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원래 그 했던 뭐 이 그리스나 이런데, 이 각각의 핵심지들이 생기고,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로스에서 바로 거기가 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지중해 문화권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제는 가시적인 거에서 가시적인 것과랑 떨어져 있지 않다. 떨어져 있지 않다. 제가 예전에 지하 매출이 할 때 이게 기하학이 GO에서 나오지 않냐. 이 GO는 측량하다가 나온 거다. 수평 세우고 땅 이게 면적 하면서 제곱 나오고 하면서 수학이 나온 거다. 근데 아르키메데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의 그 유레카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별의별 걸 다 했어. 그때 당시에 이 관찰로 비례식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찰이죠.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 관찰과 논리가 만나. 관찰과 자연 철학, 철학이 만나. 그러니까 자연 과학이 되어버리는 거야. 심지어는 너무나 멀리 있는 달이나 해나 이런 것도 측정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유레카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분들 이제 분과 자연 과학 그 성과들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자연과학이 됐건 아니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은 좀 논리학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 알렉산드리 그게 저게 프톨레마이오스 때 그거란 말이죠. 그 이집트가 중심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원래 맨 처음 중심지가 이집트였잖아요. 인류 문명에. 근데 다시 한번 중심지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중심지가 되고 그런 개별적인 분들 외에 처음에 일단 아르키메데스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르키메데스가 보기에는 이 자연철학은 자연철학이 가지적인 것,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에 속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 물음표 하나를 찍는 거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다 되잖아요. 문용 노래인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근데 자연철학이라는 글자에 뭐 점 몇 개를 이제 좀 바꿔서 찍으면 자연과학이 된다. 그래서 아니 가시적인 현실 너머에서 뭘 찾겠느냐. 자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유를 한다면 이 자연 철학이라고 해도 가지적인 것, 가지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시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자연 과학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철학적인 그 관점, 자연 과학자이자 자연 철학자이죠. 그런데 그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이랑 다른 이를테면은 과학 철학, 지금으로 치면은 비판 철학, 이걸 하셨던 분이에요. 이걸 하면서 자연 과학도 업적을 많이 남겨 놓으셨죠. 그분이 막 그 비례 관계 가지고 이 뭐 거리 계산 또 뭐 또 아씨 내가 오늘 책 보고 왔는데도 이러네. 그리고 뭐 했더라? 여러 가지 실생활에 쓰이는 것들이 있죠. 되게 실생활에 쓰이는 과학, 기술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 제가 얘기했다가는 그 지금 생각 안 나는 것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확인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그 밑에다가 적어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왜 기억이 안 나냐면은 건망증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했던 자연과학적인 업적 몇몇 개를 나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은 자연철학 혹은 과학철학의 입장에서 가시적인 것과 가지적인 것과 이 분리막 이거를 뒤흔들어 놓은 그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그 뭐 원리, 과학적인 발견들 막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하나의 자연과학, 벌써 이 천 몇백 년 후에 나올 거를 미리 몇 사람이 해놓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보면서 했던 분이라는 거죠. 메타적으로 그런 선구적인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좌우선을 측정을 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는 경험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연과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구의 운동,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때까지만 해도 이 천체는 어떻게 움직이지? 원소가 다르다, 제오원소다, 에테르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다. 이 정도에서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형이상학적으로. 그러니까 가지적으로 다 따져 들어간 거야. 진공에 대한 것도 가지적으로 다 따져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따져 들어간 것들이 질서는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게 쓰이는 것도 있죠. 진공에 대한 것 같은 거. 진공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이제 고대의 큰 문제였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나열할 예를 들면은 그 자연 과학자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이제 수학자 논리학자인 유클리드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를 뛰어넘는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했듯이 자연 과학이 아니라 그냥 단순 자연 과학이 아니라 메타적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유클리드도 그냥 그 이전까지의 수학 몇 개 정리가 아니라 이론이나 뭐 공식 하나가 아니라 메타적으로 어떤 논리학 체계, 수학의 체계, 어떤 개 하나를 만드신 분이죠. 그게 그 이후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뭐 과학에서도 의학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갈레노스 얘기한 적 있는데, 갈레노스 지금 그걸로는 다 틀리죠. 틀린데 그때 당시에 경험주의에 그래도 입각을 해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체에 대한 그 경험적인 설명을 여러 가지 그 계통 있죠. 순환계, 뭐 신경계, 뭐 호흡계 이런 것들을 그 이전에 뭐 사원소설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 그리고 뭐 히포크라테스의 사원소 플러스 네 개의 책, 설, 뭐 이런 거, 이런 철학적인 데에서 조금 더 과학적인 방식, 물론 그 이후에 뭐 합의가 됐건 아니면은 또 현대 막 그 의학이 됐건 이런 입장에서는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건 메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거를 뭐 시작점으로 좀 더 나가고 싶긴 한데 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고, 오늘 오랜만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그리고 점심도 더 신난 2시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까지 있고 온 날이기 때문에 노동을 두 개나 했습니다. 하나는 성우익 선생을 도서관에서 했고, 책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거는 책을 보고 나서 걸어오면서 또 노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나 이런 건 많이 지금 까먹은 상태네요. 책을 읽어도 이름 같은 거 다 까먹어.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알렉산드리아 시기에는 자연철학도 자연과학도 있었는데 그 자연과학이 근대적인 자연과학, 관찰, 실험에 의한 자연과학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있었으며, 그리고 유클리드까지 제가 같이 묶은 것은 그 자연과학이 자연철학 시대에서 갑자기 과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타적인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클리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기본적인 논리적인, 그래도 대부분은 기하학을 그 중심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계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근대 때 말해야 되는데, 근대 때는 드디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만물유전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오죠. 고대 그리스에서 제논이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보다가 멈췄던 것,
미적분이 나오죠. 동양의 주역 가지고는 생성 변화를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주역하면 그냥 느껴져 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미적분이 근대에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되면서 그 시스템을 세움으로써 변화에 대한 것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지. 9.8 뉴턴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근대 자연 과학이랑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것은 헬레니즘 시대의 자연 과학입니다. 감사합니다.